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1회 2회 문제를 풉니다. 1회 2회 네. 전기기기입니다. 자, 문제 1번은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할 때 정류 효율을 구하라. 자, 우리는 정류 효율을 구하려면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평균 값과 실효 값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평균 값을 구하고 실효 값을 구해야 입력 전력, 입력, 교류에 대한 입력 전력, 입력 전력분의 교류 입력 전력분의 그 다음에 부하에 공급된 직류 전력입니다. 부하에 공급된 직류 전력. 이 두 가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이 직류 값을 구하려면 평균 값의 전류를 알아야 하고, 입력 전력 값을 구하려면 실효 값의 전류를 알면 돼요. 물론 여기서 전력은 이렇게 되죠. I자승 R. I자승 R. 이렇게 돼요. 이것뿐에 이거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 그러면 반파야. 단상 반파. 자, 이 반파의 평균 값은 파이분의 1. 그렇죠? 평균 값은 파이분의 1 IM이야. IM. 그 다음에 실효 값은 2분의 IM이 됩니다. 어디에서? 단상 반파에서. 해서 여기다 각각 대입을 시켜서 정류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IM의 제곱의 R. 그 다음에 파이분의 1. 파이분의 IM 제곱의 IM 제곱의 R.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약분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이건 파이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파이 제곱분의 4가 되겠죠? 파이 제곱분의 4에서 파이 제곱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은 0.406이 돼요. 40.6%가 정류 효율이 됩니다. 해서 답은 2번이야. 2번. 자, 전기기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균압 모선을 필요로 하는 것. 자, 우리 균압선, 균압 모선을 필요한 것은 직권과 복권. 그렇죠? 복권. 이것은 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화 특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 하지만 여기서 분권은 복권이 아니죠. 직권, 평복권이나 과복권은 다 뭡니까? 다 복권이죠. 그래서 균압 모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분권이고, 직권이나 복권은 균압선, 운전의 안정을 위해서 균압 모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분권이 돼요. 분권. 자, 3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접속을 어떻게 접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상 중에 두상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두상을 바꾸면 뭐 역상 제동도 걸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답은 2번이야. 자, 네 번째.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20, 전격 전류가 105.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이 각각 0.1, 40옴.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 할 때 기동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죠? 자, 우리 분권 한번 그려볼까요? 분권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자, 여기에는 전압이, 예, 얼마 갑니까? 전격 전압이
220V가 됩니다. 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전류입니다. 부하전류가 전격전류인데, 이때 기동전류는 전격전류의 150이면 1.5가 돼요.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좌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전기자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전격전류가 105인데, 이게 105인데, 이거에 150이면 1.5를 곱했을 때 이 전류가 기동전류 157.5A가 됩니다. 이게 무슨 전류? 기동전류값이 돼요. 자, 이 계좌전류는 계좌저항을 알면은, 이 값을 알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도 220V가 걸리기 때문에 계좌전류는 전압을 계좌저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20을 계좌 저항 RF 값이 예, 40옴입니다. 예, 40옴. 너가 40옴. 전기자 저항이 0.15옴.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자 저항은 0.15옴.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했더니 이때 흘러가는 계좌의 전류는 5.5A야. 얼마? 5.5. 5.5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 전류 IA 값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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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전기자 전류 IA는 IS에서, 그래요. 자, IS에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죠. 전동기니까. 예. 네. 그래서 IS, 이놈이 이놈도 이거니까 반대로 IS 즉 157.5에서 5.5를 빼준 값이 전기자 전류값이 돼요. 그래서 152A가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전기자 전체 이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돼요. 220을 152로 나누면 여기에 있는 전기자 저항값이 돼야죠. 물론 이 값도 220V가 걸리니까. 그래서 1.45옴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자 저항이 0.1옴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기동저항은 여기 RA라는 기동저항은 이놈하고 전기자 저항하고 합친 값이 이 값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R다시는 1.45에서 0.1을 뺀 1.35옴이 무슨 저항? 기동저항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여기에서는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전동기에서 역기전력값을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역기전력은 K·N입니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속도와는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자, 먼저 회전 속도가 200rpm일 때, 이게 200rpm일 때 E1의 기전력은 300V입니다. 역기전력은 300V야. 그런데 역기전력이 이제 전압이 500V로 바뀌면 이때 각각 역기전력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값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기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역기전력 E 다시는, 자, 전동기가 V 마이너스 IA RA 더하기 RS가 됩니다. 왜? 여기서 주어진 값이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좌 저항인 직류 직권전동기야. 직권전동기는 이렇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500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값이 30이라고 했나요? 전기자 저항이 전기자 전류가 30이고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좌 저항이 각각 0.8, 0.8이 됩니다. 1.6, 48, 500에서 48을 빼면 452V의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E2라고 할까요? E2가 얼마로 바뀌면? 452로 바뀌면 N2는 얼마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N2는 역기전력은 처음이 200이었어. 비례하니까 300분의 452하면 이때 회전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rpm이 된다. 답은 301이 돼요. 문제 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문제 6번이요. 6번. 수은 정류기에서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역호라고. 역호의 원인은 뭐 과대한 부하전류, 과부하전류.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류기의 수은 정류기의 과열이나 과열, 관행 이걸 피해야 한다는 얘기죠. 6번은 3번 역호가 됩니다. 역호. 자, 7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적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 전동기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출력은 오메가 T입니다. 2파이 N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어떤 관계냐? 비례 관계가 돼요. 물론 이놈은 또 N은 뭐야? NS 1 빼기 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과 이놈도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비례하면 주파수는 이 값도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비례 관계를 가죠? 왜냐하면 이놈이 NS가 극수 P분의 RPS가 되면 EF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출력과 주파수도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건 극수야, 극수. 자, 답이 비례한다.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죠. 뭐, SCR은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표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물론 단일 방향성 3단자야. 자, 이건 무슨 기능을 갖습니까? 다이오드는 정류 기능을 가져요. 정류 기능을 가지면서 단일 방향성 3단자 소자. 그래서 8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9번. 자,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가 1164rpm.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슬립은 3%입니다. 3%. 자, 이렇게 해주고, 이때 극수는 얼마냐. 우리 여러분들 이거 N은 ns 1 빼기 s가 되죠. 우리는 동기 속도 ns 값을 구해야 극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ns는 n을 1 빼기 s로 나누면 동기 속도가 된다. n은 1164 1 빼기 0.03. 그래서 1164를 0.97로 나눠주면 1200rpm이 돼요. 자, 그래서 12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에서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수 P는
1120을 60으로 나눈 다음에 12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